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진단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내라는 말을 먼저 하고 가고 싶은데요. 미국 증시가 하루를 쉬고 나왔더니 오르는 게 아니라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2% 넘게 밀리기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 하락률로 장을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 고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까지 시장에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무사하면은 그래도 좀 더 덜 불안하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너무 흔하지가 않다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뭐 밸류 부담도 있고 여기에 경기 우려도 공존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또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3월부터는 다시 한번 진정 흐름이 전망될 거다, 이러한 어떠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평가도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서 너무 위축되기보다는 힘을 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울할 때 괜히 걱정을 많이 하면은 마음만 더 힘들어지니까요. 이럴 때는 나도 한번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함께하는데요. 최병원 전문가 그리고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인사 나누는 시간부터 빠르게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만난커피님께서 1등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멋지게 책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그리고 준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되게 빨리 나타나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테리님 3등, 3등이 맞는지 제가 이따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해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오시는 대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통이 저의 핀이 포인트라고 남겨줬는데, 이 핀에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귀걸이를 평소에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다면 알아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핀은 사실 핀이 아니라 저의 귀걸이를 고정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비밀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제가 실핀으로 고정을 했거든요. 네, 이게 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토통님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과분한 이 올리비아 핫세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단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역장 상승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다 1%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1%대 하락세가 나타나면 기운도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앞서기도 하는데요. 우선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아무래도 이 공포감이 확산을 하다 보니까 현금을 지금 확보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질문은 현금 확보 또는 저가 매수. 그럼 현금 확보했다가 주식이 내려가면 다시 사고, 아니면 이익 난 거 좀 팔아놨다가 나중에 안 지내면 다시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주식을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다가 여유 자금이 더 생기면 그걸 가지고 다시 산다든지. 일단은 이제 장이 올라왔다 내려갈 때는
일반적으로 이익 난 것은 팔아서 싸게, 즉 재매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같은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리스크 적은 싼 가격이 있는 종목을 사고자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큰 의미가 없이 시장에 의해서 시장의 등락, 즉 부하 내동 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차트라 매매라든지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되고요. 큰 흐름을 봐야만 부하 내동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매매 기법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철학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 한해 동안 계속 빠졌기 때문에 한 2, 3% 정도 미국도 빠지면 불안 심리가 계속 높은 대중 투자자들은 많이 빠질 거로 미리 생각합니다. 계속 얼마 전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어떤 불안 심리를 정말 요소 요소 전환점에 정확한 구간에서 불안을 긍정으로 바꾸고 다시 긍정을 비관의 불안을 바꾸는 어떤 카멜레온식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장을 이렇게 보면 어제 2.5% 빠졌죠. 근데 2%대 빠진 것은 3% 빠진 것은 2월 15일 날, 작년 12월 15일 정도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으면 잘쭉 시가부터 이렇게 빠져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추세에 빠졌다 이제 여기 1월 6일부터는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다 돌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뭔가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봉을 딱 보니까 16,000대에서 주봉 기준 종가나 시가를 보면 이미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서 방향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저점도 높아진 상태고 방향 전환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눌림목이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눌림목을 본게 정확한 분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다가 다시 깨고 내려면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여기에서 하락했을 때이 하락했을 때그 어떤 근거보다는 더큰 악재가 여기서 나와야만 이걸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저께 이렇게 급락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올해 말 23년도 12월 달까지 미국의 기준 금리는 5.1%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0.25 정도를 두사채 0.25를 25% 포인트를 3월 달 올리고 그 이후에 한두 번 정도 올리고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추가에 대한 요거보다 더 높은 금리까지 인상이 추가 금리 인상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럼 추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린다는 얘기는 긴축을 더 해도 경기 침체라든지 소비를 죽이지 않을 정도 되면 더 올리면 되죠. 만약에 지금 소비도 탄탄하고 경기도 죽지 않고 경제나 소비나 고용이라든지 실업이 탄탄하다면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올려도 견딜 수만 있다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 작년에는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극히게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아주 크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 4.5에서 4.75까지 왔는 상태에서 0.25%포인트를 한 두세 차례밖에 안 나오고 한두 번더 한다 하더라도 뭐1% 내외 정도밖에 안 올라갈 거 보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3%포인트 내외를 올렸으니까 여기 추가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그죠? 예상이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나 소비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22 총재는 어저께 유럽은
올해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0.5%포인트 금리 올리겠다, 기준금리. 긴급 침체 없으면 기준금리 계속 올려도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오히려 경기 침체가 없으니까 독일 지수 보세요. 사상 고점 근처 와 있습니다. 잘안 빠지죠? 물론 독일은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독일하고 수출 구조 같아도 독일은 탄탄히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3,136인가 거기가 고점인데 3,130. 근데 거기 아니고 지금도 2,400 있죠? 우리는 못 올라갔어요. 미국, 독일과 경제 체제가 비슷한데. 근데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죠. 자동차 작년까지 없어서 못 팔았고 올해도 잘 나가고 있고요. 이미 자동차의 수출비 높은 자동차의 비중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경기에 큰 문제가 없이 물가도 금리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해 기준이 한 3.5%까지 예상이 됩니다. 금리도 좀 낮은 상태에서 수출 산업 자체 경기에 문제가 크게 없었으니까 그냥 급반전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사상 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는 한 2, 3년 동안은 고령화된 사회에서 불안해서 금리 인상도 급격히 하지 않고 돈이 풀린 상태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돌파해서 경기는 나쁜데도 금리가 낮아서 돈이 유동성 회수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쉽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스닥이 지금 가장 안 좋게 반등하다 급락을 하고 있죠. 얼마 고점이 아직 멀었죠, 그죠? 이것은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매매를 작게 하고 불안 심리가 가장 큰 초보자 대중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 나스닥과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글로벌에서 가장 낮은 나스닥에 투자한 사람들이 신뢰도가 가장 낮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이 많이 발생한 밑에서 발생하는 뭐 급하게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전 분야가 나스닥은 그냥 급하게 내려간 물론 여기에 엔비디아,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도 120% 130% 올랐고요. 여기 사이에 그다음에 테슬라도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로블록스도 하루 24% 뭐 3일 동안 빠지고 있고 그것은 다 차익 실현과 불안 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가 탄탄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나 이런 소비 지표 괜찮기 때문에 지금 내려간 것은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불안에서 그렇지 다른 이유는 크게 없다. 가장 중요한 경기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으면 추세 하락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은 눌림목 장세고요. 기술적으로도 이번 달엔 못 가야 되는 음봉을 꽂히고 끝나야 된다. 그래야 3월부터는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3월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눌림목 장세다. 현재는 반등 추세에서 눌림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현재는 눌림목 장세이기 때문에 크게 경기 지표가 엄청 안 좋게 나온다든지 이 경기 자체가 무너진다든지 이러한 시그널이 포착이 안 된다면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반영을 해보면 좋을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공포감이 번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도래를 하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 또 꿀팁들 많이 얻어 가시면서 내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콩콩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처음 오시는 분인가요? 뭔가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드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종목을 들고 와주셨네요. 일단 시간이 되는 대로 두드림님께서도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고재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종목 진단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이런 패션을 보고 마그마님께서 조선시대 사극 출연을 하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조선시대 사극 말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연해피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전력 진단을 해보겠사옵니다. 네, 한국전력 25,523원이고요. 10% 보유비
대중 들고 계신데 종목 진단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한국전력 오늘도 하락을 합니다. 0.87%로 1%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18,200원 선까지 밀려나서 메꿔야 할 손실폭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빵빵 뜨거나 속 시원하지 않은 종목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 종목인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뭐 나라가 망해도 한국전 망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런데 한국전력도 기업이죠. 나라의 국영 기업이지만 이익이 나야만 주식이 올라가겠죠. 그럼 한국전력 이익이 나려면 전기를 공급하니까 전기요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많이 받든지 아니면 전기를 생산한 단가, 저 원료,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석탄 이런 가격이 확 내려가면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가장 단순한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니까 주식 투자가 아닌 거죠, 이것은. 세상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가 가장 돈 벌기 쉽고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은행 상품보다 훨씬 더, 적금보다 훨씬 더, 예금보다 안전한 게 주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실제 위험하고 손해볼까요? 그것은 투자자들이 위험한 생각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주식이란 게 얼마 쉽냐면 한국전력이 그죠. 그럼 한국전력이 2, 3만 있다가 2020년 이쪽에, 2011년도 6만 갔어요. 이때는 미국 셰일가스가 12달러 정도 하던 게, 3, 4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서. 저 밑에 유가, 그 기름을 캐서 거기서 가스를 얻는 게 아니라, 셰일청에 파이프로 넣어서 여기서 직접 가스가 나오니까 이게 엄청나게 싼 거예요. 기술력이 돼서.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 이때 당시에 한국전력이 10조씩 이상씩 이익이 났습니다. 적자였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2020년도에 잠깐, 10달 유가가 내려왔지만, 그 다음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지금. 지금도 76달러예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물가도 올라온 상태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익이 못날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주식은 보면, 자,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정답이 나와 있어요. 21년도, 5조 8천억 영업 적자 났는데, 20년 31조가 영업 적자 났어요. 23년도 9조가 영업 적자 났습니다. 내년엔 이익이 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있으면. 그럼 내년 이익 나면 가겠지만, 아직도 유가는 76달러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40달러 이하로 오면 이익이 좀 발생되겠지만, 그것은 아직 전부 다 모르잖아요. 물가에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요 때부터 시작해서 좋아질까라고 해서 또안 좋아져. 이때부터 주식을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자, 그러면 1월달 보면 1월달에 여기가 급락했잖아요. 그전 조금 올라가다가 올라가 급락했을 때 여기 전기료 인상이 돼 있었어요. 통과됐는데 13원 인상했습니다. 1kW시다. 그러면 한나의 4인 가구 가정에서는 300kW시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3,000원, 339, 4,000원이잖아요. 가구당 4인 가구는 4,000원 정도밖에 못 올려주는 거예요.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익이 나든지 아니면 적자를 많이 줄이려면 원가를 감안했을 때 이거의 기본 3배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원 정도 올려야 적정한데 13원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 실망한 거죠. 그럼 급락했어요. 50원 올리면 킬로와트 300이니까 355. 가구당 15,000원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11,000원, 10,000원은 더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료가 지금도 폭탄이라는 건데, 난리 나겠죠. 못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걸 사가지고 막연하게 내년에 좋아진다는 걸 갖고 있는 것보다는, 보시면,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2차전지 쪽은 미래가 보장돼 있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사놔도 물리면 더 사든지 갖고 있어도 이익이 납니다.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셔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력은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다른 더 좋은 종목 발굴에도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국전력도 잘 마무리 짓고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전력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좌좀구해주님, 왜 이렇게 오늘은 힘없이 인사를 하시나요? 시장이 아무래도 부진하다 보니까 마음도 축축 처지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포트폴리오까지 타격을 받아서 그런 걸까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물론 이렇게 하락을 하면 내가 뭐하러 지금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하는 말이 하락하는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오를 날도 꼭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그래,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 보자. 이렇게 마음 관리도 잘 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이네요. 네, 지금 바로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YG 엔터테인먼트요. 네, 평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네, 51,200원이고요. 네. 저 5%. 51,200원에 진입하셨으면 지금 수익도 나고 계신데, 비중을, 네. 저기 뭐냐, 매도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아, 매도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격 구간에서 팔면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전문가님 YG 엔터테인먼트고요. 51,2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 어디서 팔면 좋을까요? 먼저 YG 엔터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2,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62,000원 목표가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좀더 좋다면 이쪽 분야 업종이 전체 대다수 좋으면 한번 67,000까지 볼 수도 있고요. 한 20, 30%는. 그런데 이 YG 엔터테인먼트, SM, 뭐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은 엔터 회사들이 이제 뭐 리오프닝, 예를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활동이 정상되면 뭐 공연도 있고 중국의 공연도 있고 하면 우리나라 케이팝이 수혜를 보겠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YG 엔터의 장점이 탄탄한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작곡가, 뭐, 작사가부터 해서 이런 게 많아서, 음원료뿐만 아니라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온 회사입니다. 다른, 엔터보다는. 그래서 안정적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21년도 11월에 고가였죠. 이때 이미, 코로나가 끝나서 공연이 잘 되고, 뭐, 한다, 콘서트도 이렇게 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세 번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 왜 과거와 다르게 좀 탄탄한 이익을 내면서, 괜찮은 회사가 된 거, 21년도 보시면 여기. 그리고 물론 이제 온라인, 코로나 시대 수혜도 되긴 됐지만, 전반적으로, YG 엔터도, 수혜를, 전체적인 탄탄한 아티스트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SM, 이런 이슈도 있고 하니까, 하이브도 잘 가지만, 전반적으로 이쪽 분야가 괜찮아서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 외국인 수급도 탄탄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 양력은 기본적으로 이 평균 정도가 있으면 여기를 돌파한지 여부가 61,700원, 62,000 돌파를 하면, 그 위에 단계는 한 67, 8천 원 등 됩니다. 그죠? 그럼 그까지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깨지더라도 리스크는 뭐한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주식은 만약에 바닥에 왔을 때 주로 사는 주식이에요. 지금 이 52,000이니까 좀 높은 가격에 산 거죠. 항상 여기서
엔터 주니까 폭락하면 또 모멘텀이 생기니까 폭락했을 때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주로 20%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타작 나면 반타작 나는 것을 한 2년째 사면 3년 안에 따블이 나요, 거의. 그래서 모멘텀이 생긴 걸 미리 알고 보면 그런 식으로 봐요. 지금 올라가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다 박스가 상당히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잘갈 걸로 보입니다. 일단 61,700원, 62,000까지 보유하시고 손절가는 이익 실현 단가입니다. 12평선으로 드리겠습니다. 12평선이 52,600원인데요. 제가 보기에서 53,000원 드리겠습니다. 53,000원에 종가 기준으로 이틀간 하이를 하면 전량 매도하시고 지금은 보유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조언 한다면 5% 사가지고 지금 조금 5%도 수익이 안 났는데 5% 정도 수익이 나서 벌써 팔고 어디서 팔고 또 다른 거 가면 아무리 일을 해도 개미들 아무리 일해가지고 돈을 잘못 벌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할 때, 쌀때한20% 사고 그 다음 추세 갈때더 올라와서 또10%더 사고 그래서 30%를 사가지고 먹을 생각을 해야만 돈이 불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YG 엔터테인먼트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우선은 목표가 6만 2천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만 3천원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틀 동안 하회를 한다면 그때는 빠져나와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요, 재매수 더 하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한 주를 내가 8년째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전력을 지금 8년째 가지고 있어가지고 반토막 났거든요, 그게. 그걸 보니까, 좀 전에 방송 보니까 팔으라 그랬어요. 팔아서 이리 갈아탈까 네, 싶은데. 한국전력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종목 접수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YG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해맘님께서 보내주신 컴투스 홀딩스고요. 52,56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수익 구간에 올수 있을까요? 흐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컴투스 홀딩스 가상화폐 뭐 이런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오르는 모습도 최근에 연출이 됐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대응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게임주라든지 뭐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은 오히려 지금 살 때입니다. 하반기로 보고 사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만 보면 유망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시대에 엄청 수혜를 받다가 그다음에 22, 20 계속 빠졌잖아요. 21, 22. 그래서 올해 3년째이기 때문에 이제는 걷어놔도 리스크가 적으면서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거의 수익이 50% 100%날수 있는 그런 산업의 업종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보고 매수를 하면 돈은 쉽게 벌립니다. 익났을 때 팔면 되니까요. 내려가면 바닥거니까 추가 매수하고, 그 중에서 탄탄한 회사들. 그럼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탄탄한 회사들이에요. 자, 컴투스 홀딩스는 컴투스를 또 자회사 두고 있고, 그럼 컴투스는 코인원이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힘입어서 이제 올로 갔었는데 최근 들어 그래서 이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를 재상장 뭐 해서 재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전반적인 가상자 거래소는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만약에 경기가 괜찮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경기가 괜찮으면 이 가상화폐 다시 올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 8천만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갔는데, 이게 내려가면 한, 이제 3천만 대 갔다가 결국은 1,600만 정도까지 내려가야만 바닥이다. 그래서 거의 왔다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은 지금은, 보시면 최근에,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52,000원 되면. 10%밖에 안 샀기 때문에 더 사야 되는 거죠. 내려오면. 얼마에 본전할 수 있을까요? 10% 정도 샀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요거 10% 벗고 주식 살면 안 되고요, 게임주들은.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100%, 즉 더블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그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주식 올라갔을 때는 더블 날 보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폭락했을 때 과연 더블 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신작 언제 나오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2020년도 보시면 여기에 엄청나게 올랐죠. 21년도 거의 있는 거죠. 요때 20은 실적 좋고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 가격을 보지 말고, 이 전체 가격을 봐야 돼. 원래 가격을. 원래 가격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이게 게임주는, 게임이나 가상화폐나 게임은, 이제 도박처럼 움직이니까, 폭락했을 때, 그리고 신작이 없을 때, 앞으로 1년 뒤나, 6개월 뒤에 신작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계속 거두면 돼요. 여기서. 그죠? 그럼 지금 거둘 구간이잖아요. 거두면 요 가격은 늘 올라오니까 그럼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월봉상으로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62평수 7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까지 보면 한 8만 원대까지를 여기가 8만 원인데 그죠? 못 가도 8만 원 갑니다. 그럼 바닥이잖아요. 여기에 3만 8천 8만 더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닥에서 한달 두고 3, 4개월 동안 저가의 바닥이 3만 7천인데, 거기서 하면 7만 대 가면 팔면 되잖아요. 여기 사놓고 1년 기다려 생각하고, 이게 주식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 가격 보지 말고, 이 시대는 다시 안 옵니다. 코로나가 다시 오면 모르지만, 요까지만 일단 보고, 정말 좋아지면 요까지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모바일 게임 시대가 왔을 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처음 왔죠, 시대가. 이제는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상화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지금 다시 가서면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거 12만 원. 일단은 7만 8천 원 보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20%까지요. 네, 보유입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는 앞으로의 전망도 밝게 봐주셨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7만 원 초반 부근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대응할 때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극곰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랜만인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주식투자자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최병훈 전문가님 진단을 듣고 있으니까 오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히히.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무너져 내릴 때는 마음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럴 때 진단쇼에서 다양한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면서 마음의 심신의 안정도 되찾고 또 앞으로의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일타이피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언제든 고민되는 때가 있다면 진단쇼에 찾아와 주셔서 걱정도 덜어내고 꿀팁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두 번째 전문가님, 이광무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IT 수요 둔화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뭐 D램 업황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업황이 어렵다라는 것과 그리고 실적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접한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은 미래에 대한 업황을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황이 안 좋았던 것들은 과거로 통해서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포인트를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빠르게 회복했었던 업종 중 하나가 반도체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잡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실 수요 감소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고 축소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전환점,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게 될것 같은데요.
올해 초부터 해서 AI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향후에 새로운 이제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차, 이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종목들 시장이 좀 어려울 때 다시 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텔의 CPU, 서버형 CPU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분명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고 하락했지만은 차분하게 종목들 하는 데 있어서는 모멘텀에 대한 변화는 없다. 안정적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제히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담비 같은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길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길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신 만큼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대응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광무 전문가님과도 종목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두드림님께서 보내주신 그래디언트입니다. 예전에 인터파크로 불렸던 종목인데 그래디언트 18,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시고요. 중국의 PCR 검사 해제 관련과 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18,000원이 평단가면 현재까지는 손실 구간에 들어가 계신데요. 중국발 입국자와 관련한 소식이 도착을 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의무 검사가 해제된다는 소식을 오늘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그래디언트 자체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 함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중국발 이국제에 대한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는 소식은 아마도 방한하는 뭐 이 그러니까 한국 방문을 위한 뭐 왕래에 대해서 좀 이 불편함이 좀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행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중국발 수혜를 분단하는 거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영향력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래디언트가 뭔가 주도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는 저는 긍정적인 뉴스는 맞지만은, 주도적인 종목 역할은 많이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여행 매저, 숙박,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앞으로 같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디언트가 대장주는 아니다. 이건 냉정하게 좀 짚고 갈 것 같고요. 일단 주가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큰 주가 흐름 안에서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향후에 중국에서 양회가 진행이 되고, 내수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은 해외여행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디언트,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회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 18,000원대까지 가격은 좀 쥐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주가가 좀 부진하게 좀 흘러내리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절 라인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디언트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서 보유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추후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 인터파크였던 그래디언트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조희엄마님 안녕하세요. 맞점하셨나요? 하면서 이제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네, 시간이 지금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된다면 조희엄마님께서도 종목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호님, 네, 광무쌤 나오셨을 때 진단 건져야 하는데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저도 준호님 꼭 여기서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나중에 한번 진단쇼에 댓글 남겨주세요, 준호님. 이광무 전문가님, 뭐, 수요일마다 나오시니까요. 그때 항상 이광무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 댓글창에 고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봄님께서 보내주신 레이크 머트리얼즈고요. 5,3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 포함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오늘은 0.87%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봄님께서는 아직 수익 구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대응 방법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에 나온 이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의 71.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올라오고 있는 배경은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안정적인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세가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 밖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영역 안에서도 안정적인 고객사를 좀 지니고 있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도 주종 구간을 보였지만은 21선에 대해서 걸쳐서 주가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만약에 시장에 대한 지수 등락이 크게 거칠지 않다라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꾸준하게 주가 흐름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지켜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소재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주가에 대한 이제 상승이 왔을 때 어느 지점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수익을 좀 챙길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현재 위치는 좀 더 끌고 가자라는 생각이고요. 주가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 라인대는 6,300원 라인대 이 구간부터는 조금은 전고점에 대한 매물 이 소화 과정이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본다라면은 6,000원 넘어가는 라인대, 6,300원 라인대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 위치에서부터는 주가 전고점 물량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들 염두하시고 살 실현을 일부씩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이고요. 수익을 극대화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트리얼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유해보면서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 택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레이크 머트리얼즈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제갈공명님. 이광무 전문가님한테 반도체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반도체 하면은 또 이광무 전문가님이 인기쟁이시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광무 전문가님 출연한다고 하시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잘 갖고 있다가 막 와가지고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는데 인기가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종목 진단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수고하셨습니다. 들고 오셨나요? SK오션플랜트요. 네, SK오션플랜트. 예, 그게 옛날 지난번에 사명이 상강 MNT인데. 네. 개명돼가지고. 네. 네. 그런데 그게 10%인데 22,500원이요. 네, 10%에 22,500원이요. 네, 그런데 너무 좀 지루하게, 힘들게 하니까 그게 많이 뭐 빠지도 않으면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돈 하이트는 빠져있는데. 네. 그게, 뭐 그냥 매도하고 다른 걸로 교체해야 될지 그러나면 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좀, 예, 좋은 소식 좀 전해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고 예. 갈아탈지 아니면 보유해볼지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SK오션플랜트 9-3강 MNT고요. 22,500원에 10%인데요.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22,500원인데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요? 아니면 계속 조금 더 보유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종목에서는 손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 종목에 대한 선택이요.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수 대비해서 상당 기간 동안에 좀 횡보 장세를 좀 보여줬고요.
지금 대략 제 차트에서도 대략 한 2년 반 기간 동안에 박스권이 전개되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대략적인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22,500원, 23,000원 구간이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7,000원, 19,000원 이 구간이 저점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구간 동안에 2년여 시간 동안에 박스권이었다. 다만 이제 SKO 이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풍력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난해 유럽이나 국내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좀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모멘텀은 담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SK옵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차트 한참 전의 위치보다도 주가는 올라온 건 맞습니다. 다만 레벨업 되고 나서 주가가 안착되는 데까지 장시간 박스권 전개되다 보니까 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 성장이 나왔고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데 박스권 대응이 답답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주가는 주가의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좀 회복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인데 다만 종목이 좀 장시간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기다림에 좀 지칠 수가 있어서 저는 큰 비중은 이 종목을 접근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한다면은 가격 단가도 2만 원 이하에서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매수가 손실을 보지 마시고 매수가 회복한다라면은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단가를 조절하는 전략 그리고 혹은 풍력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등락이 좀 있는 CS윈드나 CS베어링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수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서 선택지가 다양하니까 SKO션 플랜트보다는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홀딩 의견이고요. 매수가 회복하고 종목 교체 의견이나 아니면 단가 조절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SK오션플랜트는 우선 보유해보면서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그때 비중을 줄이거나 2만원 아래로 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조절해보거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전략 택해보시길 바랄게요. 아까 말씀대로 19,000원 정도 내려오면 조금 추가로 조금 물타기식으로 좀 더 사면 될까요? 네, 계속 보유해보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구간에서 계속 추가, 보유 한번 해보려고. 네, 추가 매수해보면서 조금 더 보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SK오션플랜트 예전에 삼강 M&T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도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이 풍력 관련 종목을 눈여겨보신다면 이 종목보다는 CS윈드 또는 CS베어링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말씀 남겨주신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 텐데요.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보내주신 대덕전자고요. 평단가가 2만 원, 보유비중은 20%입니다. 현재 구간 추가 매수 기회일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잘 가다가 다시 한번 저렇게 과당 넘어졌습니다. 대덕전자 추가 매수 기회일까요? 대덕전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거나 반도체 어렵다라고, 어렵게 볼 것이다라고 전망하더라도 이 대덕전자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연초 1분기, 2분기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딱 시점에서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겠지만 연말까지 지켜본다라면은 이 대덕전자의 실적이 다시 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간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지난해 연초 때부터 해서 내내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도 이제 침데코라고 해서 소개를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최근 1년 동안에는 사실은 가만히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추천 2주년, 3주년 얘기를 하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대단한 수익을 났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애정이 있는 기업도 좋은 타이밍을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접근하는 때가 왔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플립칩 이 BGA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 적용되는 기판이기 때문에 마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사실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해서 DRAM 실적에 대한 내용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반영된 것인데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코 자신 있게 소개드릴 때 손실 난 적 없습니다. 이 종목 자신 있게 보셔도 됩니다. 네, 대덕전자는 세 글자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무조건. 네, 무조건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대덕전자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 꿀팁 잘 기억하셨다가 매매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꼼꼼하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양시장 1% 넘는 하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셔서요. 오후장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하루도 잘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